강아지 뺨을 때리는 신이 있다 그러는데 스무 번 가까이 때렸어요? 아. 우와, 뭐 감정이 안 좋았어요? 아니요. 예. 찰지게 맞아야 되니까 또. 근데 원래 때리는 신은 한 번에 끝내려고 세게 때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야지 한 번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수 번을 맞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카메라가 네. 이제 뭐 저쪽을 향해서 찍기도 하고 또 이제 두 사람을 같이 찍기도 하고 또 이제 풀샷에서 또 찍기도 여러 장면을 찍다 보니까 그래도 스무 신을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클라이막스 신이었어요. 그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욕심내기도 했었고 욕심을 누가 냈나요? 때리는 사람이 냈나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맞는 사람이 낸 거니 때리는 사람이 낸 거니 강하늘 씨가 욕심낸 거 아니에요? 맞는 사람이요. 그럼 더 때려줘요! 그게 아니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되게 진짜 형 말대로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서 아니, 제가 뭐 20번을 가든 뭐 몇 번을 가든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 잘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기사 대기를 만났군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맞았습니까? 왼쪽으로 맞았습니까? 제가 맞네요. 왼쪽 뺨을 맞았어요. 왼쪽. 왼쪽이 왼쪽도 다르게 보여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왼쪽을 맞게. 왼쪽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왼쪽이 더 갸름해 보이는 느낌. 아, 그래. 찰지게 때린 모양이네. 네, 찰짐을 만났죠. 찰짐을 만났죠.